세빈이 오늘 해야 될 게, FAE 주요 문장들이네요. 선생님, TV. 안 켜져 있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잠깐만요. 셔플 걸려 있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C의 뜻이 뭐예요? 보다. 보다면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뭐가 숨어 있죠? 하다라는 뜻이 가진 두. 상황에 따라서는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You see. se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보다. 오케이. 너는 본다 이런 뜻이죠. 네가 본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본다가 아니고 이게 필요하죠. 그쵸? 아닌가요? 묻는 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너는 좋아하다. You like. You like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너는 좋아하니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Like you? 넌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Do you like? 오케이. 너 초콜릿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Like you예요? 아니야. 오케이. 몇번 얘기해줬죠? 한 번. 15번 얘기해줬죠. 네? 한번 얘기해줬어요, 선생님이? 애기예요? 아니야. 네가 좋아한다는 뭔데? You like. You like, 근데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Do you like? 오케이. 마찬가지죠. 네가 본다. You see. You see. 너는 보니? Do you see? 오케이. 그는 본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He see. He see예요? He sees.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 아홉 번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야, 여덟 번? 오케이. 일곱 번?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 sees는. 그는 뭐다? 오케이. 그러면 그가 보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see? Does he see? 오케이. 그는 보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see. 알고 있네. 이제 기억났나 봐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지금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얘는 두, 얘는 더드네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인. 양념실. 아, 읽어보고 양념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네 뜻은 뭐고? 안에 뭐뭐 안에 란 뜻이고. 혹시 이런 거 들어봤네요? 앞제비씨 정답 앞제비씨 선생님이 알려줘야 아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 앞제비씨 얘기해 줍니다. 앱 오케이. 앞제비씨 두번 남았어요. 그래서 뭘 보인 거실에 뭐가 보이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What room?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What? 계속해서 묻는 말이네요.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원리는 똑같고요. 얘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I see a sofa, a table, and the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See. 오케이. 얘들 다 어디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뭐? In the living In the living room. 문이 생겼겠네요. A sofa, a table, and televisi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하고 나는 see? 본다는 너는 보니로 바꾸면 되니까 너는 보니 Do you see? Do you see?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맞습니까? Okay. 이런 애들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
오케이. 소파 한 개 있고 탁자 하나 있고 TV 하나 있으니까. Yes. 소파랑 테이블이랑 텔레비전은 다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면 셀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얘는 셀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한 개네요.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ee in your living room? 했더니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계속해서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In the bathroom. 어? In the bathroom? Bedroom, bedroom.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어떤 대답이?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This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그렇게 하는 거예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얘 뜻이 몇 개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두 개요. 뭐하고 뭐? 어디에? 어? 얘가 어디에 란 뜻을 갖고 있으면 그럼 얘는 뭐예요? 있다. 아니. 뭐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뭐가 있다라고는 안 했는데. 한 개는 뜻이. 뭐뭐가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는 안 했는데요. 오케이. 세빈이 똑같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줘야 돼? 이거 봐. I go there. I go there. 이거 뭔 뜻이라 했어? 나는 거기로 갔다. 그래서 대어의 첫 번째 원래 뜻은 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고 또? 아무 뜻도 없을걸요?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랬죠. 대신에 아무 뜻이 없을 때는 무슨 동사랑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 비동사요. 비동사의 뜻 뭐가 있는데? 있다 있다. 우와. 근데 there랑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둘 중에 무슨 뜻이라 했어? 있다. 있다란 뜻이 된다 했죠. 그래서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goal 미러네.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s. 그래서 there is 뒤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네요. Yep. Okay.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A television. Okay. 뜻은 뭐고? 뭐뭐 위에. In은?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됐습니까? Okay. The wall은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그 벽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 무엇.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만 하면 이름씨인데 이거랑 합치니까. 이것만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얘랑 합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 영어로? On. 어디? Where. What에 대한 대답이 Objective 때문에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네요. 어디에 거울이 있다? 벽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네. 온의 뜻은 뭐뭐 위에란 뜻인데요. 이것도 온이고 저것도 온이에요. 네? 벽에 붙어있잖아. 붙어. 그리고 저것도 온이에요. 네. 거꾸로 매달려 붙어있어도 온이에요. 붙어있으면 다 온인 거예요. 이것만 온이 아니야. 이렇게 있는 것만 온이 아니고 저렇게 있는 것도 온이고 저렇게 있는 것도 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의자 위에 앉는 것도 그것도 온이고 의자 위에 있는 온.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만약에 책이 두 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몇 권 있는 거야? 한 권 있는 건데 두 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There are books. There
two books. Books on the desk. 그렇지, 똑똑하네. 예. 됐습니까? Two books는 안 만기로 봤죠? 어. 아니, 안 만기로 봤죠. 왜지? What?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이잖아요. 안 만기로 봤죠? Day. Day랑 같이 쓰는 미동사는? Are. They are도. 그래서 이번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맞아요. 지금은 한 권이니까. 어, book은 안 만기로 봤죠? It. It이랑 같이 쓰는 미동사는? It. It. 됐습니다. Here. 네, 그래서.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Here.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네, beside의 뜻 이제 알았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뭐뭐 옆에. 뭐뭐 옆에. 그럼 무슨 시예요? 엎제비시. 엎제비시죠. 무엇 세면대 어디 세면대 옆에.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네요? 네. 오케이. 변기가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오케이.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Okay, 말하기 잘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